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사 한상호 YBM, 한, YBM 한상호 1과의 본문 1입니다. 제목 Be a doer, not a dreamer. 이제 동사에 D-A-R 접미사 붙어서 명사 뭐하는 사람이 된 거죠. So, doer, 행하는 사람, 즉 실천가, 실행가가 되어라. Not a dreamer, 꿈꾸는 사람, 즉 몽상가가 아니라. Shanda Lynn Rimes is a famous American television producer and writer. 샨다린 임스는 유명한 미국 텔레비전 프로듀서, 뭐, TV 프로그램 제작자이죠. TV 프로그램 제작자이자 프로듀서, 제작자. 프로듀스가 동사로 만들어내다 제작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writer, 작가이다. 지금 계속 그 ER이나 뒤에 E로 끝나면 R만 붙어서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라는 명사가 된 형태죠. Rhymes delivered the following speech at the graduation ceremony for Dartmouth College in 2014. 자, rhymes는 delivered following the following speech 왔는데 우리가 스피치가 연설이죠. 그래서 우리 연설을 하다 할때 동사를 쓸수 있는 게어 deliver 또는 give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니까 gave 또는 make 이런 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다 할때 deliver a speech, give a speech, make a speech 쓸수 있고 여기서는 과거니까 다 과거로 썼고요. 그 다음에 following 할때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이거죠. 그래서 speech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여진 이 현재 분사고 다음에 speech가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 following, 현재 분사 형용사로 써야 되죠. 다음에 이어지는 speech를 했다, 연설을 했다. 이 2014년에 d a r t m 대학의 graduation이 졸업이죠. 졸업. 그리고 ceremony가 의식이죠. 그래서 합쳐서 졸업식이 되는 거죠. 졸업식에서. 이렇게 되고, 어, 여기 시제도 잠깐 유의해서 보기에 여기 in 2014하고 연도가 나와있죠. 과거의 특정 시점, 이런 식으로 과거 특정 시점이 나왔을 때는 과거 시제 써야 되죠. 음, 혹시나 여기 현재 완료처럼 has delivered.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들려요 음, 계속 갈게요. Present Helen, staff, honored guests, parents, students, families, and friends. Good morning and congratulations to the graduating class. 자, 여기 friends까지는 이 대상을 부르는 거죠. 겁니다. 이 President Helen, President가 뭐, 물론 대통령, 뭐, 회장, 이제 어떤 어 기관이나 뭐, 그룹의 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의 장이니까 학, 학과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학교의 장을? 학장님이죠, 학장님, 음. 학장님. 학장님. Helen 학장님, 스태프, 직원분들, 그리고 Honored Guests, 여기.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 수게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honor 하면 보통 존경하다라는 뜻인데, 이 게스트가 손님들인데, 종, 손님들이 존경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경을 받는 손님인 거죠. 그래서 honored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뭐 존경하는, 우리가 한국말 할 때는 존경하는 손님들, 귀빈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손님들은 존경을 받는 거니까 honored g u s 스트 써야 되죠. 이 존경하는 귀빈들, 부모님들, 학생들, 가족분들, 친구분들 같이 불렀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 거죠.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Congratulations to the graduating class' 이렇게 왔는데, 일단 'Congratulations to' 하면 'S' 붙어야 되고, 'to'가 왔을 때 누구에게 축하합니다. 대상이 옵니다. 누구에게 축하합니다. 뭐 축하를 전합니다. 이렇게 되고, 혹시 여기가 on으로 바뀌면 안 되죠. 만약 이게 on으로 바뀌면 머뭐에 대해 축하합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뭐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하면 너의 졸업한 것에 대해 축하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졸업 여기서는 graduating class가 돼서. graduating c l a graduating class. 똑같이 아까처럼 class. 를 수식했는데 졸업을 g 는 반인 거죠. graduating 이 현재 분사로 r a d u a t i n g 하현재분축하형용사졸업하죠졸축하합 반들 축하합니다. 졸업하는 반축하 l 니다이 g 죠 When p i v p l e g r a d u a t i n e s p g r a d u a t i n s they u c h e s they u a l l y s u a t e l y t e l l y o u 자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g i v e speech, m a k e speech, d e l i v e r speech 가능합니다. 졸업 연설을 할때 뭐뭐할때 웨니저 접속사 졸업연설 할때 그들은 보통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우리 사람들이죠. 졸업연설을 하는 사람들 Follow your dreams. Dream, dream and dream big. 자, 너의 꿈을 쫓아라. 꿈꿔라. 꿈꾸고 and dream big. 크게 꿈을 꿔라. 여기서는 이제 b g 이 부사로 크게 해서 dream 동사를 수직한 형태라서요. 크게 꿈을 꿔라. Don't stop dreaming until your dreams come true. Don't stop dreaming. 했죠. 여기 stop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어, 동명사, 이렇게 ing도 올수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투통사 원형 투부정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명사로 왔을 때는, 뭐, 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되고, 앞에 don't가 왔으니까,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라. 이렇게 되죠. 혹시나, 여기서 don't stop to dream.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져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꿈을 꾸기 위해 멈추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죠. 뭐,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꿈꾸기 위해 멈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을 멈추지 마라. until이 뭐할 때까지죠. 음, 접속사로 뭐할 때까지. 너의 꿈이 come true 하면 실현되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꿈들이 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이거죠. come true, 실현되다, 뭐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고, 요거 자체를 이제, your dreams come true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제 너가 너의 꿈을 이루다라는 의미에서, you until you realize Your dreams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Realize가 물론 깨닫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많이 쓰는 동사인데 의미로 이게 실현하다, 뭐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뜻으로 realize 대신에 achieve, 뭐 이루다, 달성하다 또는 fulfill, 뭐 성취하다 이런 뜻으로도 바꾸,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너가 너의 꿈을 이룰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I think that's nonsense. 와우. Wow.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내 생각에 그것은 nonsense이다.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여기, 음, 여기서부터네요. 여기까지. 졸업식에서 많은 졸업연설을 하는, 어, 하는 사람들이, 졸업연설가들이 하는 그 말을 말합니다. 너의 꿈을 쫓아라. 꿈을 꺼라. 크게 꿈을 거라. 너의 꿈이 실현될 때까지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라. 이렇게 많은 졸업연설가들이 하는 말. 그것이 nonsense. 터무니없는 말. 이런 뜻이죠. 내 생각에 그건 터무니없는 말이다. 허튼 소리다.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인 n f o 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그, 공, 그, 공식적이고 예의적이지는 않지만, 뭐, rubbish. 허튼 소리. 터무니 없는 말, 이런 뜻이고요 또는, 뭐, clap, clap, trap. 이게 뭐냐면, 이 clap이 박수, 이게 trap이 덫이거든요. 그래서 뭐, 허풍 같은 겁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뭐, 보이는데 알고 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아미가 없는 그런 허풍, 이런 말. 또 clap trap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that's rubbish, that's clap trap.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